우리의 패셔니스타 패피 이동희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피답게 FW 의상을 입고 우리 이동희 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희 씨, 천박과 테마 연구소 부사장이자 또 하늘청TV 운영자시죠? 정말 많은 구독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널리 하늘청TV를 알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갑니다. 정총장,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 동희 씨, 잠시 모실게요. 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강인배 역할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강동원 선배님하고 정말 작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조금 그 작품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아 정말 투샷에서 자괴감 그리고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동원 형을 항상 촬영장에서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좀 멋지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의 근무 환경은 최고였다고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또 우리 이동희 배우 정말 매력적인 배우인데 오늘도 투샷 찍기 좋은 위치로 예 지금 함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웃는 모습이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예 환하게 웃어주세요. 아, 웃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건 인매가 당연히 한국이니까 좀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게 있겠죠. 네. 아 멋집니다. 그 예고편에 잠시 나온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강동원 형님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데 새벽 6시가 됐어요. 예? 네, 새벽 6시면 새벽 6시 얼굴이 되잖아요. 지칠 대로 지친 네, 다른 얼굴이 되죠. 다른 네. 얼굴. 네. 근데 새벽 6시인데 동원이 형은 오후 6시 얼굴. 어허. 그리고 박정민을 잠시 봤는데 박정민은 정말 새벽 6시 얼굴. 그리고 저 거울을 봤는데 저는 오후 2시부터 6시 얼굴이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를 보면서 정민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 되돌아보게 됐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동원이 형을 새벽 6시에 봤는데 정말 오후 6시 얼굴이어가지고 놀라웠던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내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힘든데 저도 나도 힘들어. 힘들어하지만 얼굴은 오후 네, 6시의 얼굴. 아침 밤을 꼴딱 새는. 네. 우리 후배들의 새벽 얼굴을 함께 보셨는데 동원 씨.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예 괜찮았을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영화 내용 중에 아까 잠깐 영상 중에 있었지만 발이 없어지는 씬이 있거든요. 발이 없어지는 씬에서 정말 발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고 옆에서 정말 이솜씨가 제 발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 순간을 믿게 됐고 정말 나중에 발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기뻤고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의 어떤 좀 상상 그런 것들을 역시 훌륭한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로 메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연기는 작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치 수상소감 같네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예 옆에 훌륭한 배우들이 함께 했다.